기간도 되게 길고 재밌는 즐길 거리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미있게 축제 즐기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여가 자연 경관이 진짜 좋고 문화재가 보존이 완전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이랑 부여에 여행을 자주 왔거든요. 오 짱이다. 네, 근데 이런 부여에서 제가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와. 여러분 끝까지 재밌는 무대 많으니까 많이 즐겨주세요. 오 맞아요.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부여가 고향이셔가지고 제가 부여에 놀러온적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0대 초반 연습생하기 전까지도 되게 많이 놀러왔었는데 이렇게 멋진 사비공에서 저희가 공연도 해보고 아주 뜻깊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경관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뷰가 엄청나요. 무대 경관이 너무 좋아요. 저희도 여기서 놀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대신에 열심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남은 곡들 있잖아요. 제가 곡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네. 좋아. I'm OK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저희의 자유분방함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그 곡을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저희 오로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맞아요. 오로라를 할 때 응원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시원한 오늘 밤 하면은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를 다 같이 외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셋, 넷. 시원한 오늘 밤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 아주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없어요. 너무 내 것뿐이에요. 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소중한 시간에 같이 추억으로 사진을 남겨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럼 한번 찍어볼까요? 아, 감사해요. 사진 감사합니다.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사진을 네. 무대 뒤에서 네. 제가 MC가 오늘 열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맞춰 찍어볼까요? 최고.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좋은 카메라를 준비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깜짝 얘기를 하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 모든 계신 분들이 명품이라서 괜찮습니다. 저희 함께 찍어 주실 거죠? 영광이에요. 아, 좋은 카메라 왔어, 왔어. 야, 진짜 바쁘다. 네. 자, 조명 좀 환하게 해주세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무대 조명이요, 무대 조명. 네, 무대 조명.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원래 이런 사진은 엔딩 가수들이 많이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해서 여러분 시그니처 이쁘죠? 너무 예쁘다 소리 질러! 어떻게 멤버 소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받은 점 한번 볼까요? 네. 그때부터. 네. 세미부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아기 고양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고양이 세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막둥이 도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둥이 같다, 그쵸?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그니처에서 힙합 토끼를 맡고 있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그니처에서 강아지를 맡고 있는 셀린이에요. 반가워요. 아유, 부끄러워라.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그니처에서 아기 곰돌이와 감자와 고구마를 맡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역할이 참 많으시네.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드리고픈 시그니처 채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오늘 그 명절 연휴에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공연하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부모님 보고 싶죠? 네. 아니에요. 여기 시그니처 부모님들 많이 와 계세요.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엄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그니처한테 멋있는 동작 하나 보여드릴게요. 손 좀 한번 흔들어주세요. 고생했다. 명절 축하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 곡 다 해주시잖아요. 마음들이 좋으셔서. 자, 예,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 이제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시작하라고 여러분, 저희의 데뷔곡이었던 눈눈안나라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좀 기분이 눈눈안나 해주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꼭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다들 눈눈안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시고 네. 공연 마지막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그니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시그니처의 마지막 곡, 눈눈안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에도 잊지 말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그니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